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봐서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 아브라함 지역에 다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소압 왕과 싸웠습니다. 그 싸운 이유는 그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던 이 왕들이 13년에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전쟁은 일반 백성이나 국민의 요구에 일어나지 않고 통치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빼앗긴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빚과 풀어 이거 빚을 안 갚으면은 다 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전쟁을 불러오게 돼서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고 조카 롯까지 잡혀가고 이런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져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가지고 318명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의 장군도 아니고 또 유목민들이 뭐 양이나 치고 이렇던 유목민들이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서 싸웠는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했는데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그것만 챙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오히려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십일조의 기록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이 모든 그 찾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십일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그 아브라함은 동정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자립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축복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에 대해서 물질을 탐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 때문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정신 중에 어려운 일은 지금 즉시 하고 불가능한 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작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정말 잘 대처하는 이런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군대가 자꾸 유엔 평화군, 중국도 이제 평화군 그 군대를 세계를 파견한답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평화군이라는 개념으로 나라에 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이제 일본도 군대 파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힘 있는 자를 보호하고 돈 있는 자를 그런 강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신앙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전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영적 전쟁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이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은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라를 또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온통 전쟁으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조카로까지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처하고 모든 것을 또 승리롭게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이 모든 세계가 정말 다 경쟁시대가 되고 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그런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또 사랑의 그런 모든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